자, 그러면 뉴스 3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미국 증시가 S&P 500이 또 사상 최고, 아, 하체 업종도 아니고 사상 최고치를 또. 아유, 어제 그 누구야? 이항영 교수 진짜 너무 내가 또 저거 했나 봐. 왜요? 아유, 사상 최고가 얘기하지 마라. 사상 최고가 될걸 알려드리. 그 양반이 그랬죠. S&P 사세요. 그랬죠. 아, 기억 안 나요? 아, 네네, 어제. 정확히 그랬죠. 아니, 저 교수님 맨날 사상 최고가 친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사상 최고가 칠걸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 자신 있게 얘기하죠. S&P 예? 500 사세요. S&P가 사상 최고가 쳐버렸네. 아니죠. 저 고참들 말을 좀 들어내나 봐. 사실 이하영 교수님이 동안이라서 저보다 5년인가 선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거 5년 선배면 앞자리 좀 그렇잖아. 네. 새겨 들으세요. 자신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갖고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오늘 그 새벽에 밤잠 못 자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야, 또 미국의 물가 폭등해가지고 금리 폭등하고 주가 폭락하면 야, 주말 꿀꿀하다. 그래서 저도 4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CNBC 딱 틀었더니 에? 나스닥이 플러스 0.6% 나오고 다우는 뭐 보합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물가가요, 5월 CPI, 그러니까 전월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6% 올랐고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죠. 드디어 5자를 달았어요. 작년 5월보다 5% 올랐어요. 한 4.5, 네, 뭐 이런 4.7 뭐이 정도 예상했고, 만약에 5자 달면 폭락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5자를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전년 대비 상승률 5%는요, 2008년 8월 금융위기 직전 아닙니까? 이때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문가들 컨센서가 뭐냐, 5월 물가가 전월 대비 0.5 오르고 전년 대비 4.7 오를 거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전월 대비도 0.1%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3%포인트 오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건 말이죠. 어제 채권금리가요, 폭락해버렸어요.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좀 많이 빠졌어요. 채권 금리가 예. 제가 그랬잖아요. 1.5대인데 뭐 이렇게 걱정합니까? 이 금리는, 물가는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에 물어봐야 될 겁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1.4대까지, 1.4대 중반까지 빠져서 1.4대 중반이라는 게 지난 3월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예. 그게 언제까지 간 겁니까? 1.78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1.4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사실 물가를 바로 반영하는 게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잖아요. 그죠? 아니, 물가라는 건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을 그렇겠죠. 반영하는 금리니까. 근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왜 그랬나, 이렇게 보니까. 지난 4월 달에 CPI가 전월 대비 0.8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5월 CPI가 전월 대비 얼마 올랐다 그랬습니까? 그죠? 0.6 올랐다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추세를 그릴 때 있어서 전년 동기는 기저효과라는 것도 다 반영이 됐지만, 전월 대비했을 때 4월 달에는 0.8이 올랐는데 5월 달엔 0.6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이 상승폭이 제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울기가 좀 낮아졌다 그렇죠. 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센티멘탈.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좋은 뉴스가 있었죠. 뭐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중국의 물가 한 2%대에서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유럽의 그 라가르드 총재죠, 22 총재가 또돈 푸는 거 속도 계속 그 줄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것도 장애에 영향을 줬습니다마는, 그런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국 투자자들의 미국 금리에 대한, 아, 미국 그 물가에 대한 센티멘탈이 깨졌으면 그런 거다 의미 없었을 거예요.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이제 그냥 어제 아침에 마감된 미국 채권 시장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답을 보기 전에도 빠졌고 답을 보고도 빠졌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물가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특히 미국이 과열 성장을 계속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물음표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행스럽게
장이 마감됐다 이렇게 한숨을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 걸 보면은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1% 이상 올랐고요. 아마존도 2%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 테슬라 주가도 0.1% 올라서 이 금리가 빠지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조금 희석이 되다 보니까 네. 뭐가 오릅니까? 성장주가 오르죠. 그러면 반대쪽에 뭐가 빠졌겠어요? 경기 관련주들. 그리고 특별히 금리가 올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은행이겠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은 1% 이상 빠졌습니다. 네. 헬스 관련주도 여전히 성장성이 좋은 거니까 네네. 1% 올랐고요. 그리고 부동산 기술 통신주 이런 것들도 강세였고 반면 말씀드린 금융과 자재, 산업 에너지 이런 것들은 약세였습니다. 자, 그런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금리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두 번째 뉴스도 뭐 금리 관련해서 조금 더 그러시죠.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어떻게 지금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이게 1.4% 중반까지 이제 금리가 빠졌는데 그럼 네. 왜 이렇게 빠지는 거냐? 그래서 이 이데일리의 그 기사의 헤드라인 이거예요. 이번엔 너무 내려서 문제. 미 국채 금리 주식시장 흔드나. 어떡하라는 겁니까? 올라도 문제고 빠져도 문제라니까. 저는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은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플래트닝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플래트닝? 예. 네, 그러니까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그 갭이 네. 쭉 이렇게 벌어지는 게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스티프닝이라는 과정을 겪었다고 봐야죠. 왜냐면 미국채 10년짜리는 예를 들면 네. 1% 초반에서 1.78까지 쭉 올랐는데 네. 미국 시장의 단기 금리의 대표 격인 미국채 2년짜리는 그냥 그 자리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갭이 커졌다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갭이 이렇게 벌어지는 국면을 네.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는 이게 가팔라진다. 그래서 네. 일드 커브가 가팔라진다는 측면에서 스티프닝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이렇게 오므라지는 붙어버리는 거를 플래트닝. 왜냐하면 네네네. 일드 커브라는 게, 그러니까 만기별로 이렇게 어떻게 이 금리 곡선이 그려지나 이걸 일드 커브라고 하거든요. 네. 일드 커브가 이렇게 누워버린다는 표현을 해요. 장기 금리나 뭐 거기서 거기네. 네네네. 이건 이제 붙는다. 그래서 이게 플래트닝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몇 주에 걸쳐서 플래트닝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2년짜리와 10년짜리 금리 격차가 얼추 뭐 0.3% 포인트 가까이 그러니까 플랫된다는 거군요, 이게. 네. 아. 네. 평평해진다. 네. 네. 평탄해진다. 네. 네. 발음이 좀 그랬어요. 플래닝. 아, 플래닝. 플래닝.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 시장에서 매니저들을 대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은 아, 이 친구 바다 냄새나고 좀 바다 내가신데 그래서 최대한 네. 최대한 로컬 아. 그걸로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게 아, 저 부장님. 플래트닝 됐답니다. 아 일부러 네, 일부러 그러시는구나. 네, 고객 지향적으로 네, 바다 냄새 안 나야 되니까 네, 전혀 안 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유력한 게 원자재 시장에서 힌트를 좀 찾으면 어떠냐. 왜냐하면 네. 지금 유가가 $70 수준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어제 뭐라 그랬죠? 중국의 예를 들면 공급자 물가 지수가 네. 많이 오른다. 그러면 그게 이제 중국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할 때 생산자 물가를 반영한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네. 그게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오고 이럴 거다. 근데 시작점이 어디냐? 그러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인데 네. 그 원자재 가격 중에 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당연히 국제 유가겠죠. 기름값. 근데 국제 유가의 선물 시장을 보니까 백워데이션이라는 거예요. 백워데이션. 백워데이션 뭐라 그랬죠? 현물가보다 선물이 더 싼 거. 그렇죠. 아, 보람 있네. 그다음 네. 반대는 뭐라 그래요? 그건 이제 콘탱고. 예. 야, 하산하세요, 하산. 아, 내려갈 데가 없어요. 아니, 3년 전 와, 진짜 이거는 아, 이거 우리가 짜고 치는 거 아니고 그냥 네. 내가 막 물어보는 건데. 역시 우리 아니, 요 정도는 이제 우리 다 시청자분들도 아시죠.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래서 이제 네. 그 백워데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네. 사실은 현물 가격에 비해서 선물 가격이 높은 게 당연히 맞는 건데, 네. 그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유가가 오르는 국면에서 백오대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 유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들이 대두가 돼서 아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의 이 가격의 앙등도 슬슬슬 종언을 구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채권 시장에 조금은 물가 상황과는 반대로 가는 상황. 물론 이제 이게 내일부터 또 급하게 오를 수도 있어요. 네. 채권 시장이나 뭐 주식 시장이나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면에서 너무 인플레이션 우리가 3월 이후에 워낙 금리가 많이 뜨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반영한 헤드라인에 너무 많이 그 경도돼 있었던 건 아닐까? 네. 라는 이제 반성을 어제 미국장을 보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같이 둬야 됩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다. 네네. 그게 50대 50이라고 이제 경우의 수로 따지면 네.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냐? 그렇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냐? 사실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직전 10년 동안 우리가 언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했어요? 디플레이션을 네네네.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을 온전히 오롯이 반영하는 인플레이션일 가능성, 그렇지 않을 가능성. 성장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가만 오르는 제일 안 좋은 경우. 경우의 수가 또 반반이죠. 네. 그래서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25% 정도다. 경우의 수로만 따지면 이렇게 봐야 되는 시각이었지 않냐 이런 반성들을 어제 미국 시장을 보고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에서 헤쳐나왔다 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면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인 건 분명한데 네. 다만 우리가 봐야 될까 아마 크로스일 자산운용의 김태웅 대표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 성장의 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성장의 질. 이게 그냥 기저효과로 인한 성장인지 아니면 약간 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의 1 플러스 1 그러니까 2년 3년 정도는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쩌면 하루하루 바뀌는 금리 혹은 인플레이션의 지표보다도 더 중요한 투자의 판단의 근거가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시각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성장의 질, growth quality를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 영어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빠다 냄새 없애가겠습니다. 로스쿨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뭐예요? 네? 솔직히 로스쿨 수료 중퇴? 아, 중퇴. 네? 네. 입학은 했습니까? 입학은 했죠. 아이고, 네. 한번 또 가봤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또 큰 뉴스들이 좀 있어갖고 많은 분들이 좀 화난 혹은 뭐 놀란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네. SKT랑 만도 요 얘기들이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많이 지금 오가고 있죠. 어제 이제 굉장히 상반되는 네. 분할 두 개가 공시가 돼버렸죠. 하나는 이제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을 두 개 회사로 나누고 5대1로 액면 분할을 합니다. 네, 액면 분할. 네, 그거 이제 어제 얘기했는데 뭐 이게 사실 예고가 오래전에 됐었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다가 네. 공식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한 달 반 전쯤에 네. SK텔레콤이 이 IR을 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 예고대로 이제 했어요. 뭐냐? SK텔레콤을 두 개로 나눠서 존속법인과 신설투자회사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비율이 0.6073대 0.3926 그러니까 거의 6대4 비중으로 네. 나눈다. 그러니까 SK텔레콤 주주들은요. 그러니까 SK텔레콤 0.6주 네. 그리고 신설투자회사 0.4주 예를 들면 이렇게 우수리 빼고 이렇게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어차피 쪼개서 두 개 다 갖게 되니까 주주로서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SK텔레콤 존속회사에는 어느 회사가 들어가냐 네. 여기는 통신회사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PSN 마케팅, FNU 신용정보 서비스탑 그러니까 기존의 SK텔레콤하고 연관성이 있는 네. 통신 위주의 회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의 신설투자회사 아직 이름이 안 정해서 신설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어디가 들어가 있냐.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도체. SK하이닉스, ADT, 캡스, 11번가.
그죠? 거기다가 팀의 모빌리티, 원스토어, 컨텐츠 웨이브, 드리머스 컴퍼니, SK 플래닛, 거기다 인크로스 뭐 하는 데서 인크로스? 네, 광고 회사인데 그럼 네. T딜이라고 있어요. T딜. T딜. T딜? 아, 그거 안 해봤구나. SK 텔레콤 안 쓰나 봐요? 네. 아, SK 텔레콤 쓰면 문자 와요. 뭐라고요? 아니 뭐 되게 싼 그 뭐 쇼핑. 아, T딜. 네, T딜. 예. 아. 네. 잘 나가는 데인데. 어쨌든 네. 나노엔텍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인베스먼트 회사들. 그러니까 네. 미래 SK 텔레콤 플러스 반도체를 해서 미래 성장 같이 성장을 세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회사들 여기다 모은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네, 네. 보면 ADT 캡스라는 11번가라는지 팀의 모빌리티 원스토어 이런 거 다 상장하려고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 가치에 관련해서는 SKT다.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어제 이제 그 뭡니까 만도처럼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그렇죠? 이런 거 뚝 떼가지고 물적분할해 버린다. 그 다음에 100% 자회사인데 나중에 상장시키면 희석된다. 이러면 이제 SK텔레콤도 어제 떡락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네, 네. 인적 분할로 해서 이렇게 하고 성장성을 더 추구하겠다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많이 올랐다가 뭐 보아 플러스 조금 오르고 끝났는데. 네. 근데 이제 SK텔레콤의 장기 추세를 한번 보세요. 작년 말부터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걸 반영해서 올랐겠죠. 아,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제 얘기가 뭐냐? 물론 SK텔레콤과 만도는 다른 회사죠. 어떤 면에서 다르냐? SK텔레콤 B2C잖아요. 네. 당장 SK텔레콤 소비자들이 주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주주에 대해서 막 그러면 아, 난 SK텔레콤 싫어. 그리고 KT나 유플러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려점도 있겠죠. 네. 그런데 충분히 예고를 했고 SK텔레콤은. 네네네. 예, 그리고 예, 어쨌든 뭐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IR을 통해서 예, 그 투자자들에게 예,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와 이런 거에 대해서 예고를 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게 잘 될지 못 될지는 모르죠. 그죠? 그러나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저희도 뉴스 3시간에 두어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던 거를 예, 그 절차대로 한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반면에 만도 같은 경우는 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B2B잖아요. 네. 우리가 만도 제품 쓸 일이 있습니까, 사실? 직접 네. 살 일은 없죠. 그건 현대차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주주들이 이제 예전처럼 뭐 이 소수의 예를 들면 대주주와 그리고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자들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가 1,000만 명 넘어가잖아요. 이제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그 갑작스러운 어제 11%나 빠졌더라고. 아침에 얘기할 때 9%대였는데 아. 더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도 어제 제법 많이 팔았더란 말이에요. 그 만도 주식을 외국인도 많이 팔고. 네. 그래서 뭐 미래 성장성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기 전에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11.17 빠졌는데 외국인이 187억 원. 아, 저 기관이 187억 원, 외국인이 230억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 물적 분할해서 나중에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어떤 기업 활동을 왜 이런 방법 예고 없이 하냐. 그죠? 그리고 충분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난번에 LG화학도 이런 거 하다가 네. 엄청나게 역풍에 시달려가지고 급작스럽게 뭐 주주 환원 조치 같은 거 했잖아요. 뭐 배당도 많이 하고. 네, 뭐. 그런 일을 두 번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어제 물론 이제 뭐 이런 기업 활동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네. 극명하게 나눠진 여론은 뭐냐? SK텔레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장과 뭐라고 해요? 소통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만도는 너무 급작스러운 물적 분할을 그냥 물론 이제 뭐 기업 활동에 대해서 어떤 그 보안이라든지 이를 지켜줘야 된다는 측면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충분한 어떤 IR을 통한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제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왔고 주가도 그렇게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니 뭐 그리고 이게 회사에 뭐 신제품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전략 정말 극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은데 회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쪼갤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당연히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만도와 SK텔레콤이 SK
텔레콤이 두 개 회사로 또 나눠지고 뭐 만도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주 다른 모습,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오늘 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우리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과 함께 또 우리의 결국 이제 전략이겠죠. 어떻게 가는 것이 더 우리의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건지 그 이야기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